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프렌즈 올리비아의 캠핑카 3184 레고 정품의 짝퉁인 벨라에서 나온 같은 제품입니다. 피스는 레고 정품 같은 경우는 325피스인데 이거는 314피스고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단종됐는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9만원대 정도의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뭐 올리비아가 니콜아 뭐 자연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를 위해서 캠핑카를 준비하고요. 트레일러에다가 저기 뭐 자전거를 싣고 트레이드 박스에 물건을 채우고 산악지대 뭐 여기저기 다 떠나라고 그럽니다. 캠핑카 뒤에는 탁자를 차리고 그릴에다가 불을 붙여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요. 밤이면 캠핑카에서 평면 TV를 보면서 2층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올리비아하고 니콜 미니피규어 두 개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고요. 뭐 짝퉁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번호가 1233번으로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짝퉁들은 다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벨라 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캠핑카를 세워두고 재밌겠다.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테레비도 보시고 테레비가 너무 작아. 자, 자전거 들어있고요. 트레일러 그 다음에 각종 소품들 들어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물론 짝퉁이라서 별로 멋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자, 현재 가을 되면 또 캠핑 다니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설명서부터 간단히 볼까요? 자, 요런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있는데 레고 갖다가 그대로 베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쪽엔 별로 없습니다. 짝퉁도 다 떨어져가지고 또 중국에서 또 사와야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 있는데 자, 자동차 크기 이렇게 들어 있고 자, 부품들이 많다. 자, 나와주세요. 자, 아까 트렌드야 뭐 색감이 이쁘고 멋진데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비아고요. 자, 뭐 여자 피규어 레고 그 피규어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자, 머리 이렇게 갖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품질은 뭐 이게 뭐 별로이긴 하고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별로고 다리 움직임은 아시다시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은 손하고 팔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 머리 되어 있고 구멍 뚫려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소품 같은 거 핀 같은 거 있으시면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콜입니다. 흑인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 캐릭터는 약간 좀 가슴이 나와 있고 남자 캐릭터는 좀 평평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끼워 주시면 두 개 완성됐고 너 같은 경우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 보러 갔다 오세요. 자, 조립하는 동안에요. 맛있는 거 많이 사 오세요. 자, 자전거인데요. 자전거 올라타 사랑해. 자, 오토바이는 많이 봤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흔히 보이는 제품은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바퀴입니다. 자, 바퀴에다가 고무 링인데 링을 여기다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좀 타이어가 아주 희한하게 작게 되어 있죠. 자, 왔다. 자, 요렇게 타이어 끼워 주시면 되고 끼워 주신 걸 가져다가 요 바퀴 앞쪽에다가 두 개를 자, 하나 끼워 주시고 또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 자 아따, 오늘 처음부터 왜 그러니 제가 못하는 거죠. 자, 안 들어가.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자전거 완성됐고요. 이렇게 세우면 이제 밑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고요. 물론 굴러는 잘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 굴러에 가야지. 자, 다 바퀴는 잘 돌아가고 이렇게 빨간 자전거 두 대 해서 자전거에다가 파킹 시켜놓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베큐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요. 귀찮아서 먼저 껴놨습니다. 자, 바베큐 그릴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양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판이라는 뜻이 불이겠죠? 위에가 이제 그릴이고 자. 바베큐 저기 뭐야 요즘 아직 캠핑장 그런 데서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뭐 국내 같은 경우 뭐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자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다양한 소품들이 있는데요. 프라이팬 나와주세요. 프라이팬 여기 있구나. 자, 레고 프라이팬이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 보네요. 자, 프라이팬에다가 닭다리 하나 올리셔서 여기서 구워주시고요. 자, 닭다리 하나 굽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조리기구가 들어가야겠죠. 자, 이건 자, 납작한 텐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자, 칼도 하나 갖다가 저쪽에다 끼워줍시다. 요리해야죠. 자, 구워서 이쪽에서 바베큐를 합시다.
바베큐를 만들어 보고요. 자, 스테파니 너와 요리를 담당해 주세요. 자, 니콜은 마트 잘 갔지? 네, 밑으로 잘 갖고 여기다가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칼하고 숟가락 같은 거 장비 넣어서 여행 때 갖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떼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 닫아서 자 옆에서 자 맛있게 요리하세요. 태우면 안 돼요. 혼내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조립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 좀 지루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보시고 기능은 어떤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짝퉁을 구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라고 알아두셨어.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죠. 네. 단종돼서 그런가?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 갑시다. 지금 뭐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앞쪽에 보시면 아 테이블 평상 같은 느낌의 그 뭐 캠핑장 하면 이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 자, 좀 불안하네요. 캠핑장에서 이런 거 먹으면 참 맛있죠. 집에서 먹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는데 괜히 또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왠지 더 맛있는 듯한 느낌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런 데 가시면 재밌게 즐기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시고, 예, 한번 유튜브에다가 자신이 먹는 맛있는 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자리가 좁은데 여기다 두면 이따가 저걸 못 찍잖아. 자, 테이블 세팅 합시다. 완전 이게 소꿉놀인데요. 아,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테이블 세팅 합시다. 자, 올리비아, 그 다음에 니콜, 그 다음에 담비스까지 세 명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요런 게 들어있는데 그런 거 위에다가 이게 껴지나? 껴지네. 자, 작은 컵케이크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들어가고 자, 컵도 세팅합시다. 이거 완전 소꿉놀이네. 자, 음료수도 세팅해 주시고요. 포크도 올려놓고 오, 좋아. 완전 소꿉놀인데 이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음료수도 하나 세팅해서 자 오렌지 음료수 자 세팅해 놓고 자 장 봐오셔서 우리 여기서 맛있게 식사합시다. 자, 올리비아 잘 굽고 있나요? 네. 자, 하루 뭐 자동차로 가죠. 트레일러 자동차. 자, 이렇게 하셔서 트레일러 자동차 참 그거 뭐죠? 그 캠핑장 중에 보시면 캠핑카 그 대여해주는 사이트가 아니고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잡았는데 어우 처음에는 딱 보면서 저기서 어떻게 불편하게 자냐 딱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조그만 데 안에 시설 다 갖춰져 있고요. 에어컨에 뭐 TV에 침대 2층 침대까지 아주 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재밌게 잘 놀다 왔는데 그 캠핑카들이 그 수영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아주 재밌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성수기 때나 그때는 비쌀 때는 너무 좀 피하시고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캠핑카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민박보다는 좀 살짝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추억이죠 뭐. 예. 거기 가서 이런 거 하나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예? 캠핑카에 들어가서 아니면 캠핑카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뒤쪽으로 돌리셔서요. 자, 이쪽에다가 노란 거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회색 두 개 이쁘게 끼워주시고 자, 잠시 빠져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올랐다. 아, 놀러 다니는 게 참 좋긴 하죠.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끼워서 녹색 끼워주시고 자동차 이제 바퀴 쪽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캠핑카가 캠핑 야영장 뭐 있긴 하지만 캠핑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저런 건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서 끼워주라고 되네요. 끼워주시고 아 이게 트레일러구나 뒤쪽 있는 거. 자, 바퀴 두 개 끼워주셔서 자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 뒤쪽에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집게 같은 거 하나 해서 요거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이고 나서서 자,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트레일러도 번호, 아 트레일러 뒤쪽이니까 근데 차에다가 번호판을 붙여야 되지 않나? 트레일러에다가 번호판은 조금 이상한데. 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저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저기 타고 다니기는 타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사다 놓죠. 집에 사다 집어넣고 가끔 여행 다니긴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하게 보긴 어렵죠. 근데 바닷가 같은 데 가보시면 간혹도 이렇게 어 이런 거 몰고 오셔서 노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 연결하시고 자전거 한 대 뒤에다 올려주시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차에다 묶죠. 묶는데 자 이렇게 트레일러 뒤쪽 가 계시고요. 자, 큰 거 통째로 갖다 끼우겠습니다. 자, 하얀 거 뭐야 메이야 이거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레고 주니어인가 그런 데서 보통 많이 쓰고 레고에서는 하나씩 끼우는데 프렌즈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게 이어가느냐. 아, 캠핑카 타고 놀러 가고 싶다. 근데 면허도 없고 돈도 없고. 자,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런 걸 만드시면서 한번,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캠핑카를 몰고 놀러 다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인간극장 같은 거 방송 보시면 한 나이든 한 70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은퇴하신 다음에 돈은 없으니까 그 일반 트럭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캠핑카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통 뭐 합법적이라고 그러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한번 궁극적 캠핑카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진장 비싸더라고요. 뭐 몇 억씩 뭐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요즘은 뭐 스타렉스 같은 거 그런 거 개조해서 하기도 하지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럭을 개조해서 하시는 것도, 아 놀러 가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다가 뭐 각종 시설도 집어넣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기왕이면 돈도 많아서 별로 타면 좋을 것 같지만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안 되면 맨날 준비만 하고 생각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인간극장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고요. 은퇴하신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 배낭 여행은 좀 나이 드시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그 캠핑카 같은 경우는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신 게 트럭을 갖고 여행을 떠나자. 근데 트럭 살 돈도 없으셔가지고 두 분이서 1년 동안 한번 뼈 빠지게 일해보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막 호텔 같은 데서 막 접시도 닦고 뭐 경비도 하시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경비를 마련하신 다음에 여행을 떠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인간극장 캠핑카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프렌즈가 이렇게 색감이 이쁘죠. 자, 하여튼 떠날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6칸짜리 여기 뭐 6칸짜리가 맞는데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껴주시고요. 자, 배다가 껴주시고 쭉 두 칸짜리를 이어서 밀어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언젠가 이렇게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럭 같은 거 뒤에다가 레고 박스로 쫙 쌓아놓고 여행 다니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레고 프렌즈를 조립해볼까? 네. 그런 것도 멋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누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라이 아니야? 자, 요거 좀 불안하네, 블록이. 자, 껴주시고요. 물론 정품은 안 그렇겠지만 짝퉁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뭐라 그럴까, 항상 저 떠나고 싶은 생각 뭐 그런 마음은 많은데 잘 안 되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번호판 갖다가 자 또 껴주십니다. 너무 조립하는데 저런 디테일한 것까지 끼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껴서 보여드리려고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다시 또 번호판 10168 번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다가
또 이어서 붙여주네요. 크기가 꽤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침대 있다고 그랬죠? 침대가 어떻게 들어갈지. 테레비는 조금 황당한 느낌. 좀 너무 작더라고요. 작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껴주시고, 양쪽에다가 바퀴 끼우는 부분,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블록이 몇 개 빠진 게 있어. 어디 빠졌는데 했더니 여기 빠졌네. 여기 하얀 거 하나 껴주시고, 껴주시고. 자. 그 뭐라 그럴까? 아, 저도 캠핑카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마음은 안 되신 분들, 우선은 그 하겠다는 결심 하시고, 예, 뭐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길은 있을 것 같아요. 예,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만들거나, 예, 뭐 캠핑카 운전사를 하거나. 근데 아유, 나는 돈 없어서 못해 라고 처음부터 단념하고 계시면 뭐 세상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보다는 뭐 난 돈이 없어 못해 라기보다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벗겨 주시고요. 자, 옆쪽에 연결해 주시고, 짝퉁이라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잘 눌러 주시고, 자, 쭉쭉쭉쭉 만들어 갑시다. 자,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캠핑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두 개야? 왜 하나밖에 안 보여? 자, 나는 돈만 있으면 캠핑카를 저기 타고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돈만 생기면? 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원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이 벌어지면 거의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또 시작이죠. 예, 뭐 의사가 된다, 박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되는 거는 솔직히 되는 것도 어려운 직업도 많긴 하지만,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되고 나면 그냥 마냥 행복하냐, 그건 아니죠. 예, 거기서 만약에 고통도 있고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취업난이고 어렵다고 뭐 사람들 그렇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진짜 좋은 회사나 대기업에만 취업하면 뭐는 원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러면 대기업에 가보면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맨날 나는 원이 없어, 난 이제 모든 걸 이뤘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맨날 인상 쓰고 아 진짜 일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때리치든지. 네. 저도 대학교 때 좋은 대기업이나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대기업이나 직장 취업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긴 했는데, 들어가면요, 예, 다시 원위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덮개를 덮어줘서 열었다 닫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든지 그 시작이 아니고, 시작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나가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다가 다양한 이제 식기류 같은 거 어디 떨어졌어? 자, 이렇게 담아주셔서 보관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지금 한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은 나도 헷갈린다. 자, 하여튼 항상 문제는 생기는 것 같고, 이거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흔한 얘기로 나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하게 되면 끝일까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뭔가만 하게 되면 끝일 거야,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거기서 다 시작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또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는, 예, 그거를 목표로 하나씩 하나씩 가긴 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계속 길을 가야 합니다. Keep moving! 계속 가야겠죠? 자, 계속 가고 계속 행복하고 계속 멋지게 살던 여러분 되시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자자자자자자, 스티커 갖다가 요 하얀색 갖다가 이쁘게 띄어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이신 거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야, 캠핑카에다 이렇게 유리창을 놓으면 이제 안쪽에다 물론 이제 커튼을 놓으면 되긴 하겠죠. 되긴 하겠지만 저렇게 되는 건 조금 물론 이제 답답한 거를 생각하게 되면 저렇게 밖에 보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쪽에다가 두상 끼워주시고 안쪽에 그릇이 들어가서 흔들흔들 소리가 나네요. 자, 그리고 저 위쪽에다가 다시 또 두 칸 계속 격자 방식으로 끼워가면서 안정적으로 끼워주시는데요. 자, 여자분들, 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아, 재미없어 막 그러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요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듯이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끼우다 가면 금방금방 이렇게 끼워져 가는 거죠. 그 작은 블록들이 벌써 이런 자동차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자, 문이 열리는, 야, 안 돼. 위쪽이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자, 블록도 짝퉁이라서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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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걸리니. 자, 아따! 막 부서지는구나! 정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자, 이제 위쪽을 또 덮어줘서 안정적으로 끼워줘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격자 방식으로 끼워주시고 두 칸, 한 칸. 자, 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 하나 하나가 우리의 하루하루. 아, 나 참 짝퉁이 나서 블록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직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그냥 블록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다 가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자, 멋지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좀 불안하죠? 좀 불안하다 진짜. 아, 이게 좀 잘못 껴졌구나. 네, 블록이 좀 불안한 거라기보단 제가 여기 격자를 잘못 껴가지고요. 요 연결되는 부분을 잘못 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까 좀 뒤틀렸네요. 자, 지금 뻘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마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쁘게 만들어 가고요. 자, 하나하나를 우리 인생이 만들어 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그 평면 TV랍니다. 이런 난 또 TV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 있어. 뭐 TV라고 그러면 TV고 액자라고 하면 액자지 뭐. 자, 이거 갖다가 TV를 평면 TV를 뒤쪽에다 걸어주시고요. 이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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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자 껴주시고 그 다음에 분홍색 블럭 두 개 나오셔서 자 닫아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줍시다. 그리고 의자 같은 거 두 칸 가져다가 양옆에다가 어우 프렌즈라서 그런지 역시 색감은 이쁘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두 개에다가 자동차 나와주셨어. 자 오 여기다가 껴 이거를 앞쪽에다 껴버리네요. 자 1300피스 제품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금방 이렇게 어느새 큰 게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1300픽스 이거 언제 만들어? 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울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다 보면 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가시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바라는 멋진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쌓으시면서 정성껏 레고 싸우면서 무슨 정성이냐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삶에 있어서는 모든 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고 이건 그저 장난감일 뿐이야 라고 하면 그냥 장난감일 뿐이고요. 예, 근데 하지만 또 하면서도 그래 이거 하나 쌓아서 가면서 쭉쭉 쌓아가면 언젠가 이렇게 멋있는 게 만들어져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신다면 그건 또 거기에서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의 뭐 삶을 뭐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뭐야 어떻게 껴야 돼. 자 이쪽에다가 두 칸씩 껴서 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길거리 청소를 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기 길거리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지구의 한모퉁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사람을 봤을 때 두 사람의 일의 결과나 일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떨지는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인생의 의미라. 의미가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죠. 자, 대신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그 인생이 그 뭐라고 그럴까 허무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또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안 껴죠. 자, 대충 낍시다. 자, 그리고 나셔서요. 자, 여기에다가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올려주시고요. 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멋진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인데 2차 대전 때 그 나치한테 잡혀가서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제목이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두 개가 책 제목이고요. 두 가지 책에 다 번역자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좀 심리학 책이고 그래서 한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되겠다. 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서 살아갈 건지. 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너무 의미를 그 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간절하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군인들이 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참 그도 언제 풀려날지 과연 내가 살 수는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중에서 가장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특사로 나갈 거야. 반드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실망해가지고 막 금방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서 죽기 쉽겠죠. 야, 이것도 안 들어가. 자, 앞쪽에다 이렇게 이쁘게 끼워주시고요. 다시 뒤쪽도 이쁘게 끼워주시고. 자, 아이고 식은땀 난다.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캠핑카 올려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여섯 칸짜리 이쁘게 끼워주시고. 으아, 난 너무 힘이 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야,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네. 그러니까 갑자기 모양이 확 나버리네요. 근데 무슨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차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자, 이렇게 또 스티커로 또 이쁘게 붙여주시고요. 이런 거 프린팅을 해주지. 자,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고. 자, 아무래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자, 거의 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 게 있다고 벌써 마무리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레고블록 하나하나 쌓는 것도 우리 하루하루 갔다고 그랬는데 금방 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처음에 보면 단지 뭐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조카가 1학년 올라갔지만 이게 언제 다녀 막 맨날 그런 생각하고 막 투덜대고 하고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게 되면 시간 진짜 금방 지나잖아요. 네. 레고 조립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세월도 참 순간순간 금방금방 지나갔고요. 뭐라 그럴까 나이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진짜 뭐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순간순간 뛰시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기왕의 장난감 갖고 재밌게 노는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잘못 꼈네요. 순서를 잘못 봤네요. 자, 네가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자, 아 짝퉁 색감도 정품을 보시면 훨씬 더 이쁩니다.
뭐 훨씬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쁘죠. 네, 이쁜데 뭐 비싸서 제가 프렌즈까지 10만원 넘는 거 막 돈 주고 사서 하기는 돈 없어요. 자, 요걸 지붕을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쪽에 끼우셔서 이렇게, 오, 무슨 뱀 같아. 자, 뱀이 아니고 벤이요. 자, 그리고 바퀴 아까처럼 4개 셔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자, 저기 폭스바겐 뭐 그런 거 뱀 같은 것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야야, 왜 떨어지니? 올리비아 빵 고기 굽는데 올리비아를 공격하다니. 미안해 올리비아. 자, 뒤에 끼워주시고요. 다만 자세한 건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뭐 윈드서핑. 어, 여기 물가도 있는데 잘 됐다. 내과에서 보드 타자. 자, 국내에서는 이런 거 탈 수 있는 데가 동해바다나 제주도 같은 데 가시지 않으면 거의 보기 힘든데. 스티커 너무 붙였다. 대충 붙였다. 자,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됐고요. 마무리된 거 뒤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안 좋고요. 보통은 자전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예, 네, 그렇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됐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고 시티도 그렇지만 사람을 태우고 내리급하기 위해서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지고 쉽게 끼울 수 있고요. 아이고, 자, 우리 니콜이 장을 다 보셨네요. 자, 장 봤으면 이제 가서 일하세요. 자동차 운전. 예.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레고 같은 경우에는 뒤쪽, 다리 뒤쪽에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앉혀서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프렌즈는 다리가 이렇게 돼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서 조사에다가 다리를 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두 명이 탈 수 있겠죠? 자, 두 명 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앞은 무슨 덤프트럭 같아, 느낌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옆쪽의 모습입니다. 옆쪽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야야야, 떨어지면 어떡하니. 자, 옆쪽의 모습, 이쪽의 모습, 이쪽이 제일 이쁘죠? 자, 위쪽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열리죠? 자, 밤하늘에, 밤하늘을 보면서, 자, 쫙 좋고, 이것도 이렇게 딱 열립니다. 물론 요거 닫혀도 요건 열리죠?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인데, 야, 밤에 그 별빛이 쏟아진 데서 딱 여기 누워가지고, 어제는 별이 진다네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밤하늘을 보시면 진짜 환상적인데. 자, 그리고 창문들이 투명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 자, 평면 TV 한 저 아이패드 정도? 되게 작은 것 같고요. 요거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쪽에도 물건도 거치될 수 있는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침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뭐 그냥 창가, 뭐 베란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문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커튼이 없어, 커튼이. 밤중에 이상한 놈들, 변태 같은 놈들이, 여기 쳐다보면 어떡할 거야. 자,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자, 보드 달아놓고 이제 타실 수 있고요. 위쪽에는 뭐 별건 없습니다. 뒤 번호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컨테이너 연결하셔서 볼관절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끌고 다닐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뭐, 딴 건 없어도 이거는 뭐 식수인가? 뭐 그런 거 되어 있는 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트레일러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요 태우고, 나중에, 이거 여기 태울 수 있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구나. 요거를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근데 이걸 갖고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내릴 때 어떻게 내릴 거야? 여자 둘이서. 어? 으에, 뭐 헐크야?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 두 대 태우시고요. 자, 그리고 저쪽에서 올리비아가 너 고기 구우니까 고기 다 땅에 떨어뜨리고 말이야. 뭐 하고 있니? 라고 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서 할 수 있고, 이건 왜 떨어졌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이제 평상,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저기서 이제 식사, 올리비아하고 니콜하고 담비스하고 셋이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제품인데, 아주 아기자기 하면서 귀여운 느낌의 그런 제품? 이런 제품입니다. 자, 한번 세팅 이쁘게 해보자. 자, 차량 뒤쪽에다가 파킹해 두세요. 파킹해 두시고, 자, 이쪽에다가 여기서 이제 테이블 놓고, 자, 올리비아 이쪽으로 오세요. 물 위에서 고기 구우면 안 돼요. 혼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옆에 식자재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시고. 자, 니콜 거기서 혼자서 놀지 마시고요. 쉬지 마시고 와서 테이블 청소하세요. 자, 이렇게 테이블 세팅하고. 담비스가 어딨어? 담비스! 담비스라고 할 만한 블록은 안 보이고 그냥, 얘로 하자. 자, 우디! 자, 가자. 자, 우디 가서. 자, 저도 껴주세요, 아가씨들. 자, 저도 맛있는 거 주세요. 소주도 한 병 주세요. 랄랄랄라. 예, 이렇게 된 제품이니까, 예, 귀엽게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자, 하여튼 뭐 저기 캠핑카에다가 트레일러에다가 요거 이제 그 고기 구워 먹는 캠핑 거기다가 요거 이제 테이블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고 정품의 짝퉁 제품입니다. 레고 3184 프렌즈 올리비아의 캠핑카라는 제품인데요. 총 325피스고요. 현재는 단종된 것 같은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시면 정품이 한 9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요. 그냥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인데 이 캠핑장 너무 이뻐. 옆에 냇가가 흐르고 자 아름다운 아가씨 둘의 담비스가 아주 신나게 즐기고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멋지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멋진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